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01회 청취자 패널과 함께하는 신과 함께 특집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101회에 드디어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그것도 의미 있네. 예, 그죠? 소통하는 방송. 다시 처음부터. 아, 그렇습니다. 101회. 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대단하지 않으면 이 방송을 듣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진행하면서도 아, 내가 청취자였으면 이 방송 다 못 들었겠다. 싶은 방송들이 참 지금 많거든요. 이 프로의 그 한마디가 네. 우리 청취자들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떨어지는 소리가 우르르 납니다. 아, 이진우 프로가 지금 듣기 어렵다는데 지금 나는 뭐지 이런 아이 정말 좀 편집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과공비례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는 결국 정보통신기술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제 5G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 세계를 호령할 5G 선도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이런저런 뭐 변방에서 그냥 뭐 부품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나라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알려주실 이 해답을 주실 분을 오늘 저희가 찾았단 말이죠. 네, 야, 그 예. 해답을 주실 분이 계세요? 있습니다. 찾은 건 아니에요. 왜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청취자 패널이시기 때문에 찾혀진 거지. 네, 저희가 하여튼 우연히 만나게 돼서 드디어 이제 이분을 모시고 오늘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몇 마디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예. 아주 그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역사부터 훤히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해 주실 SNL 파트너스의 박세건 변호사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세건이란 그 조남 굉장히 그 멋집니다. 세자 돌림이시잖아요 원래 저 패밀리의 저 돌림이 굉장히 유명한 돌림이에요. 박세익 전무 또 박세직 장군도 있었지. 그 돌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뭐야 난 예습하고 들어온 줄 알았어. 이분들이 정말 아니니까. 아니 근데 우리 선배 중에 박세골도 진짜. 있고 네. 저희 어머니께서 돌림을 거부하시고 저희 형님이랑 저의 그 이름을 독창적으로 지으셨어요. 아, 이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봐봐요 우리 5G 시대에 세상을 만든다.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지금 40몇 년을 지금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오로지 5G 하나 보고. 그때는 뭐 5G가 나오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5G 하나로 지금 인생을 거신 분입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5G가 뭐 어떤 분들은 야 뭐 5G나 4G나 뭐 3G나 다 한 단계씩 발전하는 거지 뭐 시대 따라서 하나씩 나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네. 5G는 이전에 뭐 2, 3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어떤 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 박세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한번 견해를 좀 들어볼까요? 그 5G가 그 이동통신의 진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5G가 지금 그 사물 인터넷이나 그 AI와 엮이면서 네. 그 5G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거는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돌려 말하면은 사물 인터넷이나 그 이 뭐 자율주행 그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5G가 없으면은 네. 실현이 불가능한 네.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요. 대단히 다릅니까 아니면 연장선상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연장선상인데 네. 예, 그 파급력은 그 기존에 있었던 이동통신의 그 어떤 그 파급력보다 엄청나게. 근데 박 변호사님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정 프로가 로스쿨 가서 실패하고 온 인생이라서 그 이후부터 외국 변호사만 나오면은 이렇게 판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 인정 약간 좀 인정해 주셔야 되고. 아 그리고 변호사님을 모셨으면은 아니 웬 변호사가 5G를 들고 왔냐 이 질문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이게 뭔저입니까? 자 그럼 그거 해서 정 프로가 외국 변호사하고 좋은 차 갖고 있는 분한테는 아주 예민합니다. 저는 차는 없습니다. 차 없어요? 예.
왜요? 그래도 외국 변호사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저분이 처음 듣는 거가 존니 대표가 또 들은 거지. 아,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아니, 그 어쩌다가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런 주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 그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 나오고 이제 특허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로펌에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법무법인 세종에서 이제 네.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인하우스를 갔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처음 들어간 회사가 시스코 시스템스라고. 아, 한국에? 예, 한국에 예. 시스코 시스템스라는 회사. 통신 장비를 만드는 네. 회사죠. 예. 거기서 들어가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곳이 이제 펜텍. 예. 펜텍. 펜텍 앤큐리텔. 예, 그 펜텍 그룹이 있고 펜텍 계열이고 이제 펜텍이 있고 예. 주식회사 펜텍이 있고 펜텍 앤큐리텔이 있고 예. 펜텍 CNA가 있었죠. 아, 상암동에 있는 그 펜텍. 원래 이제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아. 예. 그래서 거기 그 펜텍이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연매출 한 4조 원 할 때 제가 그 처음 변호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1호 변호사죠. 물론 법무팀은 있었지만 이제 변호사는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직한 회사가 퀄컴. 퀄컴에서 11년 동안 일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두 개 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퀄컴을 조사한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퀄컴이 과징금 2,700억을 냈어요. 그때까지 네. 단일 사건으로는 이제 가장 큰 과징금이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 뭐 아시다시피 1조 300억. 아시다시피는 저희가 잘 몰라요. 아 근데 그 변호사님 그 1조 뭐 2,700억 이걸 안 내게끔 하기 위한 변호사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징금에 뭐 포커스를 맞추는데 네. 과징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그 조사 당국이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조사 당국이 어떤 그 일정한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를 조사를 할 때는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징금은 네가 부당 이익을 얻었으니 거기에 대한 그 페널티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너네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반경쟁적이기 때문에 바꿔라. 그래서 시정 명령이 더 중요한 그 이슈죠, 사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올 때는 이제 그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그래요. 나오잖아요. 돈만 막 딱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1조 2천억인가 하여튼 그거는 왜 낸 거예요? 그 퀄컴 그러니까 1차 사건은 퀄컴의 그 칩을 판매하는 행태를 조사한 거고요. 네. 그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퀄컴이 그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독점 사업자인데 칩을 이제 휴대폰 제조사들한테 팔 때 네. 디스카운트를 준 거죠. 할인해서 줬다고요? 예, 할인해서 줬는데 그게 왜 그러면 그 반경쟁적이 네. 되냐 뭐 이런 논리는 경쟁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니면 경쟁사들을 아. 죽이려고 그 원가 이하로 칩 공급을 해서 이제 그 경쟁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 그건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경쟁사는 예를 들면 어디죠? 그때 당시에는 CDMA 칩을 만드는 회사가 VIA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이오넥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유일하게. 지금은 있어요, 두 회사가? VIA는 팔렸고요. 이오넥스는 파산했습니다. 반경쟁적이었네요. 결과가 말을 해주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게 당황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 질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뭐 한국 법원에서 판결하기에는 네. 뭐 반경쟁적.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을 나오셔가지고 변호사가 되신 다음에 한국의 로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궤적을 보시면 인생의 궤적을 보시면 시스코는 통신 장비 회사잖아요. 그죠? 시스코에 갔다가 단말기를 만드는 펜텍에 가셨다가 그 단말기의 핵심 칩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콜컴에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쭉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게 네, 크기별로 네. 통신장비 엄청 크고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네. 단말기 갔다가 칩 갔다가 그 다음엔 뭐죠? 이제 그다음엔 소프트웨어로 가야죠. 소프트웨어인데 안드로이드 가셔야죠. 구글.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오늘 이제 들을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나라 통신의 그 역사들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네. 보통 사람들 생각에 이 퀄컴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 퀄컴이 이제 오늘 여러 얘기들에 계속 걸릴 것 같은데요. 네. 퀄컴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별것도 아닌 회사인데 우리 뭐 삼성이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좀 키워졌다가 된통 뒤통수 맞았다. 바가지 씌우고 우리한테 배은망덕한 회사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뭐 제가 퀄컴에 11년 근무하면서 예. 많이 들었던. 네. 예. 이건 뭐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요.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뭐, 한국적인 정서에서 볼 때 일부 타당한 것도 있고 예. 이게 뭐 결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법대로 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비해서 네. 예, 합리적인 것은 법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자 그럼 우리가 키워진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우리한테 비싸게 받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아 비싼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지금 상대가 변호사예요. 그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만한 답변 하시겠습니까? 퀄컴한테 아 이제 그만 두셨잖아요. 아니 근데 퀄컴이 수할 수도 있지. 전직 변호사. 퀄컴이라는 회사는 네네. 사실 소비자들이 퀄컴 제품을 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뭘 사도 애플 아니면 삼성이거나 화웨이지. 옛날에 휴대폰에 보시면은 써 있어, 써 있어. 스티커로 이렇게 써 있어. 뭐 아 맞아, 써 있었어. 큐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 이렇게 맞아. 딱 사면 아, 겉에 써 있었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네. 옛날에 어쩌고 바이 아, 뭐 퀄컴 이렇게 스티커로 네. 노트북에 인텔 인사이드 써 있는 그 퀄컴으로 써 있었다. 예, 예. 나한테는 올 때는 비서가 뛰고 왔나 보다. 어쨌든 예. 뭐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퀄컴은 뭐 하는 회사예요? 뭘로 돈을 벌어요? 퀄컴의 이제 그 사업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통신을 담당하는 부품이죠. 모뎀칩. 네. 모뎀칩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동통신에 필요한 기술을 라이센스를 해서 로열티 수입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뎀 칩이 휴대폰에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통신을 못하죠. 그냥 장난감 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가 안 돼요? 전화기가 전화가 안 되면 끝이지 뭐. 예, 전화가 안 됩니다. 아, 그게 핵심이네요 그럼. 그걸 전화기에 만들어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 예. 뇌 뭐 이런 거네요. 심장. 그 지금 이제 퀄컴에서 만들고 있는 칩은 통합 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이제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AP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랑 모뎀 칩이랑 합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스냅드래곤이라는 모델로 그 판매를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AP는 개발해서 사용하고 A 시리즈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A13. 네네네. 뭐 아침에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AP로는 통신이 안 되니까 퀄컴 같은 데서 그러니까 아니면 인텔 같은 데서 이제 통신 그 모뎀 칩을 구매를 해서 투 칩을 인텔도 만드는 모양이군요. 그 모뎀 칩이라는 게 만들었는데 이제 5G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아, 5G에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모뎀 칩 만드는 그 부서를 애플에 넘겼습니다. 아, 인텔이요? 예. 애플은 자체 생산하는데 이제 모뎀 자체 생산에 들어가겠죠. 삼성은요? 삼성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뎀칩을. 모뎀칩을. 예. 그럼 자체 사용만 하고 있죠. 네. 그럼 퀄컴 하고는 왜 그동안 삼성이나 애플이 비즈니스를 했던 건가요? 예, 퀄컴 칩이 성능이 뛰어난 것도 있고요. 모뎀칩이. 예. 예. 그리고 이제 4G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치고 나가는 거는 퀄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퀄컴이 거진 뭐 마켓의 100%를 갖고 있는 시간이 유지가 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후발 주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인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이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들은
빨리 신제품을 내놔야 되잖아요. 가장 네, 좋은 네, 성능의 네. 신제품을 그러니까 네. 이제 퀄컴 제 그 모뎀 칩을 쓸 수밖에 없죠. 모뎀 칩이라는 게 그 특허가 있어서 그래서 못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기 자체가 어려워서 난이도가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특허는 공개된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할 텐데, 그러니까 기술이 그러니까 만드는 기술이 어려워서 그 더디다고 볼 수가 있죠. 기술 자체가. 기술 자체가. 예. 예. 그리고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도 자체 모뎀칩을 만들어서 삼성 스마트폰에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제품에서는 퀄컴 제품을 쓰고, 일부 제품에서는 삼성 제품. 고가 모델은 퀄컴 거 쓰는군요. 고가 모델도 아,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가 모델 중에서 똑같은 갤럭시 네, 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디 향은, 그러니까 뭐 미주 향은 퀄컴 걸 쓰고, 퀄컴 쓰고 국내산은 뭐 삼성 칩 쓰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걸 인류가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모뎀 칩은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유선 전화니까 디지털로 들어오면서 이제 필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무선 전화가 네. 무전기였던 시절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G 때에서부터 이제 모뎀 칩을 쓰기 시작했죠. 2G폰부터는 모뎀 칩이 필요하다. 예, 예, 예. 그때부터 퀄컴이 넘버 원 혹은 퍼스트였어요. 2G가 이제 2G의 기술을 보면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유럽에서 개발한 뭐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한 TDMA 기반의 GSM.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과 퀄컴과 조인트로 해서 개발한 CDMA 기술. 아, CDMA는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죠 기술이. 예, 예. 그래서 두 기술이 이 공존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3G로 넘어오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통합이 됐고 네. WCDMA로. 예. 그 다음에 이제 4G로 넘어왔고 이제 5G가 시연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CDMA 처음 만들 때. 예.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 퀄컴 도와준 거 아닙니까? 퀄컴이 그냥 벤처 회사일 때, 때 아무것도 아닐 때 TDMA에는 퀄컴 칩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TDMA가 세계 시장의 표준이 되느냐, CDMA가 표준이 되느냐의 그 중대한 갈림길. 퀄컴 입장에서는 중대한 갈림길. 아니죠. 표준은 정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표준은 TDMA 표준이고 그게 이제 그 유일한 표준이었죠. 네. TDMA가. TDMA가. 예. 그러니까 TDMA 기반의 GSM. 그죠? 그런데 CDMA라는 신기술이 새로운 표준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표준이 이제 공존하게 되고 그게 이제 80대 20 정도로 양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GSM이 워낙 갖고 있었던 마켓이 크니까 80% 정도를 차지했고 네. 한국에서는 CDMA 단일 표준으로 갔고요. GSM을 아예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50대 50. 그러니까 CDMA도 있고 그렇죠. Verizon이나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CDMA. 그 다음에 이제 T-Mobile이나 AT&T 같은 경우는 GSM.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중국도 한 70대 30 정도. GSM 70. 그 다음에 30.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다 통합이 돼서 그 4G로 넘어온 상태니까 네. 예. 물론 이제 CDMA가 그 이 백워드 컴패터블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칩에 이제 그 CDMA도 되고 그 TDMA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폰을 새로 개통을 하면은 네. 기존에 있던 망도 써야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4G 쓸 때 어느 지역에 가면 갑자기 4G가 휴대폰 상단에 쓰는 그 사인이 4G에서 터질 때가 네, 그럴 때가 있어요. 3G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G가 여기 망이 없으니까는 그 대체 망으로 이제 3G로 이제 휴대폰 안에서 알아서 대체하는 거죠. 네네네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퀄컴 살려준 거 맞습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피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직도 아니라. 연금 받으세요? 그 이게 이제 좀 정서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이, 서로 이제 리스크 테이크는 한 거죠. 퀄컴 입장에서는 퀄컴이 리스킹이 어디 있습니까? 리스크가 참
퀄컴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잃을 것도 없는 애들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해놨는데 어떤 그 국가에서 이거를 좀 리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어떤 표준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죠.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유럽이나 미국에서 개발하는 GSM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을 하면은 네. 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공동 개발을 하자. 치고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기존의 그 80년대 중반서부터 그 북유럽의 이제 노키아, 그 에릭슨, 그다음 미국의 그 AT&T, 루센트, 모토로라 이런 회사들이 TDMA 기반의 GSM 기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했어요. 예. 서로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독과점을 할 수가 있다. 네. 과점을 할 수가 있다. 예.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저가의 전자제품을 만들던 회사 아닙니까? 삼성이나 네. 뭐 LG나 이런 데가. 이런 데는 그냥 결국 하청 받아서 그냥 GSM 폰 만들어내고 네. 뭐 그렇게 되면은 답변을 드리자면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GSM 폰은 삼성이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뭔가 통신 칩도 받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거를 삼성이나 LG한테는 안 줘요.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런 그 먼저 개발한 회사들한테. 퀄컴한테 의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동 개발이지 않습니까? 아, 퀄컴하고는 애트리랑 퀄컴이랑 그러니까 네. 애트리는 저 전자통신연구원. 예, 예. 네. 그 정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이고 퀄컴이라는 회사는 이제 샌디에고의 6명의 그 천재들이 만든 회사예요. 네. 이제 그 무선통신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이 예.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고 둘이 공조를 해서 이걸 상용화를 하자.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어차피 이게 실패를 하면은 GSM으로 가야 되니까. 네. 이건 해볼만하다. 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96년도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는 오늘 좀 과한데? 맞습니까? 과해? 아, 공부를 많이 해요. 아, 공부하면 이렇게 돼. 아니 왜냐면 변호사님 좀 30분 일찍 오셨어. 그래가지고 전에 없이 공부를 한 거야. 원래 예.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 겸손한데. 아니.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몰라. 다른 나라엔 두 배 받아도 우리나라에는 억양이 달라지는 거야. 억양이. 절반 값에 주는 게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 그러니까 이제 그 CDMA가 성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정프로님은 네. 어렸을 몇 년도요? 97년, 8년? 예. 그때 이제 제가 막 휴대폰을 98년 제대하자마자 샀죠. 어떤 구조였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 애트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퀄컴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공동 개발이니까 애트리도 네. 기술료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애트리랑 그 퀄컴이랑 먼저 계약을 하고 91년도에 93년도에 애트리가 지정하는 네 군데의 그 제조사. 그 삼성, LG, 그때 이제 금성이었죠. 네. 그다음에 현대. 네. 그다음에 맥슨. 맥슨. 네. 요 네 회사가 지정이 돼서 네. 네. 그러니까 그 4DM이라고 그러는데 Designated Manufacturer. 네. 요 회사들이랑 각각 계약을 해요. 그 계약 안에는 이제 퀄컴한테 내는 로열티가 들어가 있고 애트리에 내는 로열티도 들어가 있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퀄컴이 여기서 로열티를 받아서 애트리한테 이제 기술 분배료를 나눠주는 구조였죠. 네. 로열티 계약을 할 때 그때는 10%도 그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의 10%예요? 휴대폰 가격에 휴대폰이 와. 20만 원이면 이게 워낙 어려운 기술이고 아, 예. 엄청나네. 그거 빼면 뭐 예. 장난감 휴대폰이 된다니까요. 오. 전화가 안 돼.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는 있었고 네. 그 이제 그 4개 회사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죠. 그러니까 빨리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내가 먼저 치고 나가 출시를 해야 되니까 예, 나가면은 이제 유리하니까. 아, 경쟁이 붙어서 서로 많이 주겠다고 할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는 단합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회사가 좀 더 좋구나. 예, 먼저 계약을 했죠. 어디라고 봐요? 그 중에. 난 삼성. 저요? 아, 저는 뭐 어디? 감이 옵니다. 어디 얘기해 봐. 삼성이죠. 얘기해 봐. 나도 삼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냐? 삼성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 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가 그래서 이제 그때 로열티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배틀이랑 퀄컴하고는 반반 나누는 아닙니다. 아, 내수용이 10%였던가 그렇고 퀄컴이 받는 거에 10%. 예. 공동 개발이었다면서 왜 그렇게 지분이 작아요? 애트리는 별로 한 일이 없군요. 정부 기관이니까 그냥 조금 받았나 보다. 애트리가 한 일이 없는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트리의 기술력은 대단하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정부 기관이니까 민간 기업 활성화 뭐 이런 걸로 싸게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연구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데니까. 그게 근데 결코 싸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퀄컴 로열티 문제가 일단 퀄컴이 이제 그때 제조사들한테 받는 로열티가 휴대폰 가격에 한 10% 5.25에서 5.75. 내수용은 5.25. 네. 수출용은 5.75 정도. 수출용 5.75. 네. 그 반대던가 아무튼 그 요율을 받았고 퀄컴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애트리한테 이제 20%를 갖다 줬고 그러니까 한 1%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 반. 핸드폰 가격에. 네. 네. 그때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CDMA폰이 그렇게 많이 팔릴지. 근데 이제 시장이 확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 버라이즌이나 스프린트가 이제 CDMA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나니까는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50% 정도가 되니까는 뭐 CDMA 폰 만드는 데가 한국 회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나머지는 다 GSM이니까. 네. 선택을 잘 하긴 했네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휴대폰을 팔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렸죠. 네. 그 삼성, LG, 네. 현대가 그리고 그 퀄컴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로열티를 받으니까는. 네. 로열티 수입이 대단했고 그렇지만 이게 사계약이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 준다는데 네, 근데 네. 이게 역산을 해보면 나오는 게 애트리는 네.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네, 받아요. 아 거기서 받은 거 보면 곱하기 얼마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국정감사 때마다 이게 자주 등장하는 토픽이죠. 왜 이 퍼다주냐 퀄컴한테. 근데 그건 좀 말에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퀄컴이 받아다가 나눠주는 거죠. 구조를. 그리고 이게 많이 팔았으니까는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퀄컴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적인 정서는 야 그래도 같이 한 건데 네가 80까지 가고 내가 20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부당하다. 예, 예. 그래서 96년, 7년 요즘에 이제 CDMA가 상용화돼서 성공, 대성공을 하고 예, 예. 그리고 나서 퀄컴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뭐 3G, 4G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퀄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뭐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출에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도 네. 매출의 20%를 R&D에 갖다 부으니까. 네네. 퀄컴의 경쟁 회사랄 만한 데가 뭐 있습니까? 이제 그게 시대별로 이제 좀 나누기 시작했는데 예. 그 2G 시절에는 노키아. 네, 노키아가 가장 큰 경쟁사였죠. 네. 네. 그때 당시에 노키아는 수직 그 통합이 된 회사죠. 그 칩부터 소프트웨어부터 핸드폰에서 디바이스까지 다 만드는 그 무선 통신 장비까지 만드는 회사였고. 네. 전 세계 휴대폰 물량의 40% 이상을 갖고 있던 절대 강자였죠. 근데 이게 3G로 넘어오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GSM과 CDMA가 양분화가 돼 있었는데 그 GSM 진영에서는 3G로 갈 때 우리가 TDMA 방식을 유지할 수가 없다. 네. 이게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WCDMA 방식을 채택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CDMA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WCDMA 방식이라는 거는 무선 구간에서는 그게 CDMA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퀄컴 기술인 거죠. 네. 그리고 유선 구간, 기지국과 전화국 사이는 이제 GSM 방식이고 그러니까 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노키아 입장에서는 3G에 들어오면서 그때까지는 안 냈던 로열티를 내야 돼. 퀄컴에 로열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기가 싫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싸움을 걸어요. 일단 특허 소송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이 공정거래법 컨셉이 요 분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 표준화 활동을 할 때 그 회원사들이 약속을 해야 돼요. 내가 내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 되면은 내 기술의 그 특허를 내 기술이 들어간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라이센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노키아 입장에서 이제 3G에 들어오면서 퀄컴이 요구하는 로열티는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봐줘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고 퀄컴은 이제 그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타겟가 되죠. 단골 손님이 되고. 예,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뭐 돈도 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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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많이 냈죠.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렇죠. 냈고. 예, 예. 거기 이제 첫 번째.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동통신 세계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우리나라 애트리가 CDMA를 개발할 때 어쨌든 퀄컴하고 공동으로 그 네. 리서치 뭐 이런 걸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는 퀄컴이 그렇게 크고 지금처럼 존재감이 있는 회사는 아니었죠. 그 샌디에고에 네. 있는 그 스타트업이었죠. 예. 직원 한 50명. 벤처 회사죠. 벤처 회사. 예. 예. 50명 정도.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 그죠? 예. 예. 그리고 그 애트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뭐 SKT 같은 이통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사들, 예. 여기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퀄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참 뭐 저 공정위들이랑 이제 싸우기도 하고 계속 하지만 저 4G까지 절대 강자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 3G 싸움은 어떻게 끝났냐면은 네. 퀄컴이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노키아가 워낙 그 세니까 네. 이제 노키아한테 부품을 납품을 하거나 납품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노키아의 대리전을 치러줬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브로드캄, 브로드캄,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네, 네. 예, 뭐 이런 회사들이 모뎀칩 만들어요 거기도? 만들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안 하죠. 브로드캄은 만들고 싶어 했고 TI는 노키아한테 모뎀칩 전량을 납품하는 일종의 하청업체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퀄컴 내부에서는 뭐 이건 공개된 사실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하도 그 비즈니스 모델에 공격을 받으니까 네. 회사를 분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칩이랑 라이센싱을 개별 회사로 네. 만들려는 노력을 했었죠. 퀄컴이. 근데 노키아랑 극적으로 합의를 해요. 그리고 노키아한테 그때 4빌리언 달러를 받아내고 그 후로 이제 노키아는 애플이 등장하면서 망하게 되고 돈 낼 거 내고 퇴장했네. 예. 네, 네. 좋은 일 많이 했네 노키아. 네. 그리고 이제 퀄컴이 계속 독주를 하다가 네. 4G에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이게 이슈가 되죠. 이제 이번에는 더 큰 이슈가 되죠. 왜요? 이제 노키아가 나서는 게 아니라 네. 애플이 선두에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는 통신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고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뭐 어마무시한 물량을 갖게 되니까는. 퀄컴의 로열티를 내는 것이 싫겠죠 당연히 네. 원가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애플 입장에서는 이 부품 서플라이어들을 다변화를 하는 게 애플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한 개보단 네. 두세 개 있는 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텔한테 이제 4G 칩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퀄컴 칩도 쓰고 그러면서 퀄컴이 받아가는 로열티는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또 소송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소송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공정위에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또 조사가 들어가게 되죠. 네. 근데 두 번째 조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는 그 칩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에 대한 조사였고 두 번째 조사는 퀄컴의 라이센싱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퀄컴이 모뎀 칩 제조사한테 라이센스를 안 주고 있거든요. 모뎀 칩 제조사한테? 예, 경쟁사 모뎀 칩 제조사. 그러니까 인텔한테는 네. 인텔이 퀄컴한테 와서 야 네가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돈 줄게. 그러면 우리는 너의 기술을 특허 돈을 냈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이 특허가 담긴 칩을 만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한테 팔 수도 있고 팔면은 그러면 네. 애플은 니네한테 돈을 안 내도 되잖아 기술을. 네, 네, 네. 그러니까 퀄컴은 너한테는 안 팔아? 안 팔아.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안 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못 만드는 건 아니야. 우리가 너희한테 소송은 안 할게. 아, 만들긴 만들어도 되는데 대신 라이센스는 안 준다. 안 준다. 왜냐하면은 우리 특허가 여기서 소진되는 거는 원하지 않고 네. 우리는 휴대폰 제조사들한테 가서 받을 권리가 있고 거기서 받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렌드 확약,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센스 하는 거에 대한 위반이냐? 그걸 이제 한국 공정위에서는 위반으로 봤고요. 이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 위해서 액정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그럼 납품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야 이거 우리 스마트폰에 니네 저 디스플레이가 썼으니까 디스플레이 볼 때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니네 걸 보는 거니까 라이센스 비용을 따로 받아야 되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이 말은 모뎀 칩을 만든다 하니 칩 하나에 뭐 5만 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삼성한테도 팔고 애플한테도 팔고 많이 사가면 4만 8천 원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논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칩은 5만 원에 받고 그다음에 라이센스 비용 따로 한 1, 2만 원 더 받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그 학설이 있죠. 예. 네. 그런데 아무튼 단말기 제조사는 칩도 사가야 되고 기술료도 패키지로 내야 되니 그렇죠. 칩값 5만 원, 기술료 2만 원이라고 하면 예. 단말기 회사들은 그냥 7만 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예. 항상 7만 원 주고 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7만 원인 거네요. 그러면. 퀄컴에서는. 근데 퀄컴만 그런 그 부도를 갖고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인텔한테 모뎀 칩을 사면은 예. 4G 칩을 사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를 따로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은? 따로 안 받는 게 아니라 칩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예. 표준 기술이라는 건 퀄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표준화에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워킹 그룹으로. 그래서 노키아도 상당수를 갖고 있고 삼성도 상당수를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퀄컴만 유일하게 우리는 원래부터 네. 우리 기술을 라이센스를 하는 거를 단말기 레벨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재권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다. 예. 예. 그리고 그게 일부 그 타당성이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가 확약을 하지 않았냐. 이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네. 확약을 하고 나는 이거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스를 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예, 라이센스를 원하는 사람한테 예. 라이센스를 하겠다는 확약을 했으니 너는 지재권에서 보장된 그 권리 통째로 갖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한된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런 논리였고요. 그게 이제 그 법률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퀄컴에서 항소 중이고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거든요. 한국 공정이랑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자,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 변호사님이 잘 뭐 해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4G 시대가 되면서 노키아는 이제 가셨고, 네. 퀄컴은 독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통신칩 분야에서도 화웨이가 꽤 약진한 거죠. 예. 화웨이는 제가 시스코 있을 때부터 이제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 예. 통신에 관련된 건 유무선을 뭐 총망라해서 다 만들어요. 화웨이는? 화웨이는 근래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퀄컴 없이도 뭐 5G 성공했다. 네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이 사실이고 얼마만큼이 좀 풀려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확인은 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5G 아, 한국에서 시연한 5G는 True 5G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전 세계 최초 상용을 했잖아요. 예, 그건 맞는데 네. 그 5G가 가장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써야 돼요. 그게 이제 28기가 아, 헤르츠 네네. 이상의 주파수를 써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 시연한 기술은 3.5 기가 헤르츠 네.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28기가 헤르츠 이상의 방식도 채택을 하겠죠. 네, 근데 이 28기가 헤르츠 정도의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데이터가 빠르고 많이 가긴 하는데 그 파장이 짧아가지고 네.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많이 필요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5G가 제대로 그러니까 안 터진 이유가 네. 중계기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안 돼서 되는 경우라고 들었는데. 기지국이나 중계기나 이런 그 장비, 네. 그러니까 이동 5G에 들어가는 이동통신 장비의 절대적 넘버원이 화웨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네. 삼성? 삼성 네트워크스의 그 마켓셰어가 3%가 그랬는데 네. 그게 몇 달 사이에 지금 20몇 프로로 늘어났거든요. 5G 한에서는? 그 5G 장비. 네. 그리고 5G 장비 시장이 2025년까지 1,520조 원이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 시장만 해도 네. 이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틈이 생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퀄컴도 당연히 이 장비도 하고 있고요. 장비는 안 합니다. 아, 퀄컴 예. 장비는 안 해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퀄컴 좀 힘 모아서 몰아내면 몰아낼 수도 있겠네? 그럴 일은 없나? 장비보다는 모뎀칩이 더 핵심 기술이죠.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5G 시대에 장비 쪽에서는 적어도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기회를 잘 살리면은 네. 예, 예. 그리고 5G 시대에도 여전히 퀄컴은 모뎀칩이나 하여튼 그 칩 쪽으로는 절대강자일 가능성이 높고 한동안은 지금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니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5G에 있어서는